나왔습니다. 록맨. 록맨. 록맨 같은, 나무님 같은 경우에서 록맨. 아, 예. 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록맨. 네, 맞습니다. 진짜 그 록맨이에요. 네. 딴따라딴따라딴딴딴따라딴딴. 예, 그 친구고요. 록맨 같은 경우에서 일단 원거리 짤짤이 파이터예요. 진짜로 저 레몬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쏴서 조금씩 계속 데미지를 치는 짤짤이형 파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공정합, 공정원 하고 이제 평타 들어가죠. 네. 근데 나무님도 사실 메인 파이터, 메인 주력 파이터가 조커로 넘어가기 전에는 롱맨이었기 때문에 네.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공중알이 노려봤지만 거리가 안 맞죠? 네. 자, 스매시. 아, 공중압. 자, 중립피해 하면서 견제하죠? 하지만 아래 잡기로 이제 잡힙니다. 아, 거기서 롱맨 승룡권 한번 넣었는데 예, 안 맞았죠. 저거 롱맨 승룡권도 킬이 굉장히 좀 잘 나는 로또톤카의 예,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자, 스매시. 자, 일단은 올라오고요. 확실히 거리를 벌려놓으면 벌려놓을수록 롱맨 쪽에서 많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킬 딸 상황이 되면 그때 붙는 게 롱맨의 습성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현재 124%, 지금 73%. 현재 롱맨, 아, 리프 실드 아래다가 안 됐어요. 네. 자, 일단 계속, 올라와야죠. 롱맨도 수준 뽑기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자, 115, 126. 서로 이제 한 방만 스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스톱 누가 먼저 날리느냐. 요거의 기선제압인데 롱맨 근데 무겁거든요. 롱맨도 네. 딱 무거운 파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 아 바로 역궁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 좀 더 오래 실드를 치고 있었네요. 네. 비트는 예 약간 정석 파이터이기 때문에 자 위스매시 날려주면서 자, 자 옆을 깔아주죠. 자, 리프 실드. 자, 레버는 패딩으로 일단 깎아내주고요. 공중뒤. 네. 자, 톱니 뒤로 던져주고, 앞으로 던져주고, 다시 한 번 더 레몬. 계속 던져내줍니다. 이러면서, 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자, 이러면서 데미지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네. 자, 현재 42.4488이고요. 맨! 삐용.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띄워주고요. 자, 또 띄워주고요. 공중기. 하지만, 예, 두 번째는 못했죠. 네. 리프 실드. 아, 리프 실드 연통으로 데미지 맞으면 아프죠? 네, 저게 그나마 데미지를 좀 뽑을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 스매시, 아니면 스매시거든요? 네. 자, 지금 블랙핏도 공중주님을 쓰는데, 지금 유일하게 데미지를 쌓을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리프 실드를 또 이제 자주 쓰면 좋겠다만, 진짜 네. 상황 그게 안 되죠? 자, 드시고. 자, 롱맨 살짝 복귀방에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었는데, 제대로, 예, 비비기가 좀 성공을 했네요. 오히려 좀 당황했어요. 예, 리플렉터를 네. 쓰다가 타이밍을 좀 놓쳤나요? 네. 자, 1속으로 하나 앞서 나가는 나무님의 롱맨. 자, 117.8, 43.3. 아, 복귀 노려봤지만, 안 됐네요. 네. 자, 스매시. 자, 거기다 톱니랑, 아, 전부 다 깔끔하게 성공 들어가면서 데미지 좀 많이 쌓았죠. 짤짤이 캐치고 이만큼 쌓는 거 좋은 거예요. 네. 71%입니다. 자, 지금, 아, 공중압. 자, 중립 넣어주고요. 자, 리프 실드 켰지만, 칼 끝이 좀 더 데미지를 잘, 좀 길었습니다. 네, 아래 스매시 했지만, 아, 막히면서 뒤로 던지죠? 자, 올라오지만, 대기하고 있던 건 롱맨. 자, 바로, 아, 공중압을 넘어갔지만, 아, 여기다 롱룡권 제대로 왔죠? 자, 여기서. 자, 지금 블랙피트 여기서. 자, 기술 한 번만 잘못 쓰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사실 롱룡권도 한 번 제대로 성공하면 스윕 스팟 마저 터지면 죽어요. 네. 자, 공중압 연타. 자, 저 공중압. 이제 슬슬 공중 뒤 준비할 겁니다. 왜냐면 공중 뒤가 킬내, 아, 공중 앞으로 킬 나나요? 안 나죠. 맞아요. 살짝 부족하거든요, 공중 앞이. 네. 자, 대셔퍼. 달러 셔퍼. 자, 짤짤이 높지 않나요? 데미지 사죠. 아, 지금 현재 174. 자, 잡고. 자, 뒤던지기. 뒤던지기. 아직 아닙니다. 살아요. 이걸 사네. 이걸 살아요. 복귀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아, 공중 뒤. 날리면서 이렇게 되면서 네. 첫 번째 경기 나무님 1점 앞서갑니다. 가정하게 됩니다.
야, 지금 치열합니다. 사무스와 그리고 자, 캡틴 팔콘. 자, 역시나 제로슈트 사무스 그리고 캡틴 팔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맵은 전장이죠. 네. 아, 나부님의 제로슈트 사무스 사실 오랜만인데 얘가 진짜 콤보로 진짜 멋있, 화려하기 때문에 화려함으로는 진짜 이 친구 버릴 수 없는 친구죠. 제로슈트 사무스. 네. 자, 하지만 예, 이쪽도 아, 콤보! 이쪽도 예, 바로 콤보 나가죠. 네. 자, 공격하면서 자, 던지기 다시. 자, 오! 찍었죠? 아, 찍었어요! 그러면서 아, 데미지 아직 많이 쌓였진 않기 때문에 킬을까지 나가진 않았습니다. 네. 자, 현재 아, 역설이 실수했죠? 네, 사무스가 메트로이드의 그 친구입니다. 자, 잡고 앞으로 던져준 다음에 아, 살짝 거리가 짧았죠? 자, 자, 다시 공 들어가고요. 네, 갑오더디가 이제 벗은 겁니다. 그래서 제로 슈트죠. 자, 오케이 하면서 자, 바로 아~ 누워있을 때 바로 플래킹. 자, 자, 현재 상황 3대2. 네, 계속 아, 화려합니다. 확실하게 다리로만 승부수를 보는 거예요. 네. 자, 현재 105%. 하지만 복귀방에 바로 돌려줍니다. 나도 예, 나름 캡틴이거든요. 자, 현재 0%. 자, 현재 24. 아, 지금 많이 맞으면 아, 잡혔어요. 네. 참고로 이제 제로스트 사무스 같은 경우는 잡기 판이 좀 살짝 더 길어요. 네. 자, 현재 10%. 자, 아직까지는 아. 퍼센트로 우위를 좀 점하고 있지만 저 정도 근소한 차이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자, 이거 맞지. 지금 사무스가 아. 쓰는 저 제로슈트 사무스가 쏘는 총에 맞으면은 살짝 예, 찌릿찌릿 감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콤보 이어나갈 수 있는 예, 기적이 아, 바로 막아주네요. 네. 자, 팔콘 킥. 이번에도 자, 지금... 이번에도 팔콘 펀치를 볼 수 있을까? 만약에 볼 수 있으면 그거는 진짜 오늘 운이 좋은 겁니다. 사실 아, 제 방송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거. 네. 아, 근데 이게 아, 캡틴 나라도? 팔콘이 어디 싸우는 캐릭터를 보실 수도 있는데 캡틴 팔콘은 그냥 운전사예요. 네. 자, F0 시리즈에서 주인공으로 나왔던 캐릭터예요. 자, 현재 123.4, 현재 64.7. 안 하다. 자, 현재 136, 64.7. 아, 팔콘이 연발했는데 나 둘 다 안 맞죠. 지금 잡히면서 날립니다. 복귀방이 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긴 한데 아, 아래쪽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 네. 바로 팔콘이로 커버 쳐 주고요. 네. 자, 위스비시. 하지만 막타 첫 타만 맞았죠. 자, 103%, 152%. 퍼센트로 봐 지금 팔콘 펀치 맞으면 뭐 킥 날아가지면 아. 170%. 이거 무조건 아무 스매시 맞으면 다 죽습니다. 그냥. 자, 양측 다 지금 아, 현재 네. 스치면 이제 위험하죠. 이런 식으로요. 아, 네, 위험하죠. 장판이 네. 있으면 안 좋아요. 왜냐면은 아래쪽에서 콤보가 들어가면 힘들기 때문에 커버치기가. 네. 자, 현재 제로스트 사무스. 자, 빠른 속도로 이제 잡으면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죠. 네. 자, 제로슈트 사무스 누가 먼저 이 점을 먼저 앞으로 써 나가 주느냐. 아. 자, 일어날 거 생각에 좀 굴러서 일어났고요. 네. 팔콘키 9딜 아, 캐치 못했죠? 아, 빼게요. 자, 아, 9딜 캐치했죠. 9딜 캐치 당하면 죽어야죠. 났습니다. 자, 현재 0% 34. 아직 현재 이제 양쪽 다 이제 이제 퍼센트가 같아지기 때문에 서서히 같아지기 때문에 네. 진짜 진검승부죠? 네. 자, 콤보 어떻게 자, 이어나가느냐. 양쪽 콤보 싸움인데 아, 살짝 빨랐어요. 네. 자, 앞 던지기. 자, 일단은 빠져나오고요. 자, 팔콘기. 아, 상쇄! 자, 잡고 뒤던지기. 자, 뒤던지죠. 자, 올라옵니다. 아, 절벽 못 잡을 뻔했네요. 이게 뒤쪽으로 들어간 거라. 네. 자, 팔콘기. 자, 발판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자, 잡혀라. 한 번만 콤보 스타팅만 끊으면 되거든요. 둘 중에 한 명 다. 네. 둘 중 한 명만 잘 잡아도. 아, 지금 팔콘기. 자, 양쪽 아, 아 드디어 잡혔네요. 드디어 잡혔네요. 네. 아, 제가 한번 노려보는 메테오 스매시 노려보실까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안 되죠? 이게 제로슈트 사무스가 진짜 화려하게 이기는 방법이 있거든요. 잡고 네. 던진 다음에 그거 플리킥으로 맞추기. 그게 진짜 어려운데 한번 하면 진짜 뽕이 어마엄청나서. 자, 현재 아 캡틴 팔콘 이제 레이즈 상태이기 때문에 데미지 좀 더 빠르게 쌓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제로스트 사무스가 지금 잡기로만. 아 이거 모델. 아,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입니다. 요거 공중딜을 통해서 킬이 나게 됩니다. 캡틴 팔콘이 패배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자 현재 상황 1대2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테리 나왔다. 테리. 자 킹 크루르 대 테리. 나무님 테리를 선택해 줬는데 나무님이 테리를 선택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하필이면 이제 칼로스 맵이라서 복귀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복귀만 이제 테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복귀만 좀 아쉬운 친구거든요. 야 시작부터 저스트 잘했죠. 자 공중합. 아 평타 때릴 수가 없어요. 번더클. 자. 자 파워덩크! 자 파워덩크 들어가죠. 이게 둘 다 힘만면은 이제 밀리지 않는 친구들. 아 공중 앞으로 약간 멘트가 들어갔지만 아 스매시. 아 후드, 스매시 후딜로 어쩌죠. 파워웨이브. 자 한 번 더 왕관 맞고요. 아 왕관 사라졌어요. 자 지금 원거리 견제가 하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 지금 바로 왕관 지나갑니다. 아, 자 머머리가 됐었지만 바로 돌아왔고요. 파워덩크. 자 파워덩크. 자 85. 자 다시 한 번 더 대머리 됐죠. 야 이거 진짜 주소서 바로 또 다시 뒤로 던져줘야 돼요. 왜냐면은 네. 계속 대머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들어갔다가 잡힙니다. 자 복귀만 조심하면 돼요. 자 고게이지 쌓였는데 자 이제 불쌍히 쓸 수 있거든요. 자 번은 아 번더클. 자 저도 모르게 번더클이 나올 뻔했네요. 네, 이거 이거 콤보 이거 확실하게 그 아 거기도 안 들어갔죠. 살짝 빗나갔습니다. 필살기 못 들어갔어요. 배겨 맞으면서 지금 보시는 이 테리가 콤보 파이터입니다. 그 커맨드가 있어요. 커맨드. 네. 자, 123%. 자, 파워 차지. 아, 왕관 없어집니다. 자, 스매시! 킬 들어가면서 2속 대 2속 0% 0%. 네. 와, 이번 경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 파워 덩크. 자, 파워 덩크. 자, 잡고 아래 던지고. 자, 라이즈 테크. 라이즈 테크 한번 들어가고요. 자 왕관 다시 가져가죠. 자 대포. 자 일단은 피할 거 피해주고요. 피할 거 피해달라고 바꿔요 테리. 잡고 자 뒤 던지고요. 자 크랙슛으로 복귀합니다. 크랙슛 하지만 배치기로. 네. 잡고 아 잽. 아와 덩. 이게 또 킹오파이터즈 그 기믹을 그대로 살려서 콤보 도중에 커맨드 쓸 수 있게 해놨거든요. 네. 평타 도중에. 자 뒤 던지고 자 올라와야죠. 아, 라이즈 테크 되죠? 자 언제 올라가나요? 아 막아냈습니다. 잘 막았습니다. 맞으면서 아 오늘 필살기 좀 봐야 되는데 필살기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아 다시 잡히죠? 아 메테오 스매시. 아이고 메테오 스매시가 약판정이 들어가서 제대로 메테오 스매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현재 테리 60%. 자, 자 다시 한번 자 파워덩크. 파워덩크 들어가고요. 자 현재 33. 자, 아, 배태지! 아, 배태지 한번 들어왔죠. 저게, 킹크루 같은 경우에는 3회 정도 배에 맞으면 3회 정도 막아줄 수 있어요. 모든 데미지를. 이게 네. 저게 아다마운티움 배태지라고 해서 잘 막아내는 건데, 저게 근데 3번 정도 다 맞게 되면 아예 그루기 상태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공중 중립. 자, 바로 파워덩크. 파워덩크! 자, 대머리 다시 만들고요. 사실 지금 테리 좀 위험한데 여기서 평타 한 대만 더 맞은 다음에 필살기 써준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지금 자 파워덩크 한 번 더. 자 106%면 두 번 정도 필살기 맞으면 킬 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부러 부메랑 정도를 일부러 왕관 정도를 맞아도 돼요. 자 파워 지금 일부러 안 맞는 이유가 일단 헤비키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죠. 요거 아 맞았어요. 하지만 또 잡히고요. 또 잡히고요. 자, 아, 살았어요! 지금 필살기 쓸 수 있다면 바로 지금이거든요? 잡혔죠? 아, 또 다시! 잡히고! 아, 이렇게! 테리가 버스터 울프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2대2 스코어로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또, 옥과 경기가 나와주네요. 네. 아, 이번에 또, 포켓몬 트레이너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아, 이번에 아. 또 아시는, 아, 포켓몬 아시는구나 할 수 있어요. 저, 쟤 좀 네. 안아줘요. 쟤 지금 안아달라고. 자 잠시 이제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포켓몬 트레이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포켓몬 트레이너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포켓몬 뒤에서 응원만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예, 포켓몬들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막 바꿔가면서 싸우는 파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는 거는 이상의 풀, 꼬부기 리자몽입니다. 참고로 두 파이터는 현재 우승의 소리지만 네. 일단은 오리지널 캐릭터 취급을 받고 있죠. 네, 포켓몬에 나오지 않는 파이터죠 이제 포켓몬이죠. 네. 네. 자 아래 던지기. 자 현재 스피드 빠지고요. 자 이상의 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포켓몬 트레이너의 중심축을 담당해요. 초반에는 이제 초반 콤보는 한 50%까지는 40에서 50%까지는 꼬부기가 담당하지만 중간부터는 네. 담당하고요. 일단 근데 40%밖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상의 풀로 싸우는 건 좋은데 몸이 무거운 리자몽을 바꿔줬고요. 아 플레어 드라이브. 플레어 드라이브 넣어주면서 근데 저거 뒤끝 예 뒤에 안 보는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플레어 드라이브 중간에 캔슬을 못해가지고. 자, 빼겨달면서 2대3 상황 역전합니다. 네. 자, 스매시 넣어놨던 얘기는 이번에 킬 내겠다는 건데, 리자몽이 좀 무거운데, 될지 모르겠네. 되네요! 네네요. 스매시 모나도 힘 나와주네요. 네. 자, 꼬부기로 바뀌고요. 아, 스피드 하면서. 자, 지금 나오자마자 22% 싹 하죠. 지금 실드로 바꾸고요. 네, 꼬부기는 나오자마자 바로 콤보 때려주면서 40%까지 올려주고, 제 역할하고 빠져줘야 돼요. 네. 자, 선수사점이 자, 이상의 플로 교체됩니다. 네. 자, 이상의 플로 되면서 일단 중심부를 좀 담당해 줄 거예요. 일단은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포켓몬 트레이너에서 허리를 담당하는 파이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근데 이번에 또 리자몽이 또 최근 저번 패치 때 아마 떡상을 해서 아마 천상계 문턱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리자몽도 이번에 상향을 많이 먹어서 아 좀 되게 세요. 네. 자 슈루크 같은 경우에는 모나도로 지금 승부수를 봐야 되는데 아 스매시 아~ 이거 차징 많이 하고 있던 건데 이걸 맞아버렸네요. 요거 네. 안 좋은데요. 자 1대2 자 버스터 쉴드 일단 켜주고요. 방어적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자 스매시 킬 내겠다는 건데 리자몽 나왔죠. 자, 리자몽으로 교체하면서 자 멀리 날아가긴 해요. 자 복귀하면서 스매시 아 이거 딜 위험한데. 자 딜 던지고 아, 다음 후속탄은 안 맞았어요. 네, 다행히. 자, 리자몽, 이거 살짝 플레어 드라이버 피해줍니다. 아, 플레어 드라이버! 아, 후딜 캐치 못했죠. 요거 했었어야 됐거든요. 다행히. 자, 아직. 하지만! 점프로 들어옵니다. 점프다. 네, 점프로 버텨서 들어옵니다. 네. 자, 스피드 플레어 드라이브! 아! 또 복귀해요! 복귀를 합니다. 야, 이걸 복귀하네요. 야. 이걸 복귀하죠. 자 이거 아 절벽 잡고요. 자 양측 다 100% 이상인데 아직 이제 독도님 경우는 아직 기회가 한 번 더 있죠? 네 여유롭거든요. 네 지금 또 킬도 안 나는 상황이라서 무거워서도 네. 안 나는 건데 자 스매시 자 이제 아, 스매시. 이제 나왔죠? 완전히 쉴드 키고 완전히 터틀링 가야 돼요. 지금 사실 어쩔 수가 네. 없어요. 자 근데 리자몽 나와서 킬 바로 갔죠? 지그 던지기 던지면서 아 또 살았어. 이거 산다고요? 카운터? 아 카운터? 자 스피드 자 잡혔죠. 이제 좀 끝날 것 같네요. 지그 던지기 지그 던지기 또 샀나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야 이거 보기 힘든 가격인데 이거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이거. 자 버스터를 일단 데미지 빠르게 쌓아주고요. 스매시 자 스매시 상태 있죠. 자 저 상태 자, 노려야 돼요. 아 설마 지금 복귀방에 싸움 리자몽 이렇게 된다고요. 아, 안 돼요. 이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도